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피파랭킹 134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호주 대표팀과 요르단 대표팀을 연달아 격파하는 역대급 이변을 만들어냈고 A조에서 2승 1패의 성적으로 조 2위를 기록, 8강전에서는 B조에서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과 만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자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만난 것에 대한 기분을 이야기했고 황선홍 감독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한국에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이번 대회 AFC U23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정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속한 A조는 카타르, 요르단, 호주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 혼자서 최악체로 느껴지는 3강 1약의 조 편성이었고 누군가에게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점치는 축구 팬들은 아마 거의 없었겠지만 놀랍게도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라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을 잡아낸 데 이어 중동의 강호 요르단은 무려 4대1로 때려잡는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2승 1패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이번 AFC U23 아시안컵에서의 8강 진출 성과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신태용 감독은 1월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사상 최초로 토너먼트 무대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올렸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은 명실상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이미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일본까지 꺾으면서 B조에서 전승을 거둔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경기는 사실상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경험적인 측면이나 선수들의 능력치와 피지컬 등 모든 면에서 밀리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신태용 감독은 역대 K리그 등 황선홍 감독과의 상대 전적에서 12전 2승 5무 5패로 상당히 밀리는 상황인 만큼 신태용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8강 진출 성과에 대해 아직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로 올림픽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야심찬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자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만난 것에 대한 기분을 이야기했고 황선홍 감독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한국에 꽤나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U23 대표팀 감독 신태용은 한국 U23 대표팀 황선홍 감독이 목요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 한국 현지 언론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황선홍 감독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조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발언에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다. 신태용 감독은 월요일 D조 최종전 한국 대 일본전을 지켜보며 코멘트나 소감 등은 제공하지 않겠다. 인터뷰는 경기 후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조선은 기사에서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승패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강력한 기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스포츠 조선은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했다. 신태용 감독의 지휘하에 조별 예선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신태용 감독의 존재다. 그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과 일본에 마지막 경기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선홍 감독도 인도네시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진짜 경기는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황선홍 감독은 진정한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인도네시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황선홍 감독은 2024 U23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활약에 놀랐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황선홍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 너무 좋은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을 상대하게 된 신태용 감독이 황선홍 감독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자신들이 그만큼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남겼고 황선홍 감독도 역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신태용 감독에게는 정말 이번 한국과의 경기만 넘으면 올림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감독으로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은 신태용 감독이 황선홍 감독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신태용 감독이 한국에 놀라운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확실히 프로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도네시아가 계속 전진하도록 해줘.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다. 신태용 감독은 상대가 누구든 항상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 최선을 다해줘. 요르단과의 경기를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대단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호주와의 경기는 좋든 싫든 약간의 행운의 냄새가 났다. 한국, 일본, 사우디, 우즈베키스탄은 A조와는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 꿈을 이루려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든 자랑스럽다. 신태용 감독이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신태용 감독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증명하기를 바란다. 수년간의 인도네시아의 훈련 끝에 신태용 감독은 마침내 공식 경기에서 자국과의 결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8강에서 인도네시아는 금요일 밤에 열리는 아시아 강팀 한국과 결투를 벌일 예정이다.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따내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이번 경기는 분명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상위 호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만 하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아시아 최강의 팀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